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은 온종일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반려도 주님께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마음을 다하여 내게 감동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종일 쌓여서
되어 보내 기쁨 만년 또는 고대의 송각기 지금 흡족히네 우원의 강강 물러 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 나 지금 흥내 중앙하게 만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불결 다친 내게 임하네 요번의 물결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힘 할렐루야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빌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 오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주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불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원의 물결에 온종이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도다 꿈꿈꿈 진복만으로 내게로 와서 마소 꿈꿈꿈 진복만으로 내게로 와서 마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 소생소에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할렐루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소에가 흘러나오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소에 흘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기쁨을 얻으리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대의 소생소에가 흘러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래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래 눈물 나며 기쁜 웃음 짓며 주 예수 앞에 가래 은밀 한계 내게 있구나 주 예수께 가래 주 예수 앞에 가래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래 그대 몸과 이어있어 주 예수 앞에 가래 내 일을 걱정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래 주 예수 앞에 가래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첫사랑을 많이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뜨거웠던 첫사랑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첫사랑도 있지만 영적인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 첫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밖에는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 땅을 딛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구름을 딛고 가는, 내가 허공에 떠있는 그런, 대단히 이것이 가르쳐서 마음이 형언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람 말로는 더 이상 내가 바랄 수 없는 그런 어떤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든 줄을 모르겠습니다. 봉사를 해도 봉사가 힘든 줄 모르겠고, 누가 와서 내게 어떤 나쁜 소리를 해도 그것이 나쁘게 들리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오질 않아요. 항상 매사가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모습은 간 곳이 없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런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말 한마디 던지면 그 말이 짜증스럽고 그리고 자꾸만 시비를 걸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음이 늘 우울하고 자신이 자신을 볼 때 서글퍼요.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 해도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움직입니다. 말씀을 듣고 앉아있으면 과거에는 그렇게 설교 한마디에 자신은 모르게 감격과 감동의 은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데 이제는 어떤 소리 들어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 있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과거의 내 옆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더 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과거의 옆모습은 다 가려져 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때로는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은혜에 관해서 노아의 아홉 번째 시리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과거에 노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누가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는 성경은 분명히 다음 같은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돈으로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가 없고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이 은혜라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생명 같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를 위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 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앞에 천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6일째 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어 하시는 말씀이 첫째는 복을 주어 가라사대 다섯 가지를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섯 가지 이것을 가르쳐 성경적인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옵니까? 가장 앞에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던 최초의 말씀은 복을 주어.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복의 종교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복이라.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기독교는 기복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 와서 엎드리면 복을 달라고 얘기한 것이 기복신앙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을 달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고 다섯 가지 말씀하신 이 복이 구약의 원어에는 바라크란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바라크. 이 복이란 말이 바라크입니다. 이 바라크가 무슨 뜻이냐면 무릎 꿇다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요약하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할까요? 내가 너 지은 것은 이 다섯 가지 축복을 주는 것은 너는 나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오늘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근본.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 그분이 근본이시라고 했는데 이 근본이라는 이제는 신약에서는 헬라를 원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이 단어가 아르케라는 이 단어가 근본인데 이 근본이라는 아르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서 태초란 말이 아르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가 근본이시라 말은 그분이 아르케인데 그분이 태초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베르시트입니다. 히브리어는 베르시트. 베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레시트.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레시트는 처음 그리고 시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그분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러니까 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로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태초가 우리 예수님을 말씀한 놈 그가 근본이시면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온 우주의 역사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끝나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는 한 가지 성경은 기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우리 시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성경대로 제가 오늘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반드시 이 자리는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말씀이 성경 66권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노아의 아홉 번째 시리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를 가르쳐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서 은혜란 말이 나와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노아는 대단히 착한 사람이었구나. 노아는 대단히 선한 사람이었구나. 노아는 참 그 시대에 가장 정직했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쓰셨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성경에서 노아같이 큰 죄 지은 사람이 없어요. 손자를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손자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노아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방주에서 나오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아라랏이라는 곳에 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만취가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하체를 벗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셈, 야벳, 함이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누워있는 집안으로 들어갔다가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원인 제공은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 취해서 만취가 되어있어 의식을 잃을 정도로 누워있을 때에 함이 이 모습을 보고 나와서 셈, 야벳 형제들에게 아버지 허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노아에게는 손자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일까요? 이 사람 본질이 착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인격입니까? 아니에요.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잘났어가 아니라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했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했다. 이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단언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크게 하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허물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죽은 우리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따라하세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내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죄 가운데서 죽어가지고 지옥으로 가야 될 인생이었는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친히 치루시고 그래서 뭐를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노아가 스스로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선택받은 것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회복되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몸의 병이 치료되어 버려요. 은혜가 회복되면 문제는 도망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송곳으로 갖다 찔러도 죽은 송장 같은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도 전혀 내게 부딪히는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돌덩이 같이 굳어져 버렸어요. 전혀 찔러도 아픈 걸 몰라요. 마지막 때 징조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라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언제 응답하세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하세요.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니. 언제 응답하신다고요? 은혜의 때. 내가 은혜의 때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병이 치료되어 버리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받습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져 버려요. 그런데 내가 늘 얼굴 보면 창백합니다. 저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전혀 무기력해요. 찬양을 불러도 전혀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게는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독설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비판, 남을 죽이는 소리, 헐뜯는 소리, 인정사정 없이 핥혀버리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한국교회뿐 아니라 이 사회는 은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서 용서할 수 있어요. 서로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며 서로서로 화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시간 그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잠언 3장 34절에 대단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세요. 내가 은혜가 회복됩니다. 기쁨이 오게 되고 은혜가 오면 어떤 일이 인생인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걱정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 현실은 어떻게 보면 사방 다 막혀 있고 지옥 같습니다.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전혀 지옥 같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은혜 회복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 낮아진다는 게 어떤 것인가요? 항상 사람들 앞에 큰 소리 내지 않고 항상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유명한 훗날에 바울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말씀 전하던 최초의 이 땅에 세워진 일곱 집사 가운데 가장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던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그 장본인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란 뜻은 따라서 작은 자, 작은 자가 돼요. 겸손한 자로 낮아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여요. 얼마나 성격이 포악한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눈에 살기가 있어요. 은혜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깨지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 부서져 버리냐면 빛으로 찾아오신, 다시 말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갑자기 홀연히 비칠 때에 이 빛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빛은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나니.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 빛 영접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그대로 꼬꾸라져 버립니다. 엎어져 버려요. 엎드립니다. 고개를, 얼굴을 땅에다가 쳐박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진정으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아가 무너져버려요. 내 고집이 무너집니다. 내 혈기가 무너집니다. 이땐 이 사울에게 있던 모든 육의 것이 다 부서지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 모습이 꼭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고개 쳐들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어느 곳이나 항상 겸손해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하냐? 주님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꾸 높아지길 원해요. 조금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육신이 항상 이것이 가장 허약하고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해서 빛을 영접하는 순간에 땅에 엎드려졌더니 진정으로 이런 사람에게 하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귀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 들으면 아주 귀가 활짝 열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재미가 있다 그럽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재미로 만나십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코미디 소재로 만들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데요. 그런데 진정으로 성경 말씀의 귀가 열려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빛 대신 주님을 만들고 내가 엎어진 사람이에요. 이때 말씀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뻣뻣하게 서 있을 때는 말씀 안 들어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현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시대엔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친하다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면 육적으로 친한 분이 있고 영적으로 친한 분이 있어요. 육적으로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영적으로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8장 21절과 스가랴 8장 23절을 보게 되면 스가랴 8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누구하고 손을 잡아야 될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옆에 있는 분이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그랬더니 이분에게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8장 23절에 보면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한 사람 옷자락을 잡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열 사람하고 한 명이 나오는데 한 명이 유다 사람, 이 사람이 은혜 사람이란 말입니다. 10명이 이 사람을 붙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므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는 은혜의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은혜가 아직 충만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은혜가 충만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이 사람 입에는 긍정적인 말이 쏟아져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남을 비방하지 않아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붙들면 내가 살아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아무리 나는 그런 사람 가까이 있어도 나는 안 그래. 그런데 반드시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 날 욕이 튀어나와요. 이것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아십니까?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는 누구하고 손잡아야 돼요? 은혜의 사람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인간띠를 만들 때 어떤 인간띠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 나를, 이 반도를 전체 우리가 사람들 손을 잡고 인간띠를 만들 때 은혜의 손을 잡은 사람들로 인간띠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이 민족은 회복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사람 손을 잡았다가 난생 처음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바로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손자를 잡았어요? 은혜의 사람 베드로 요한이라는 사람 손잡았더니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성령의 사람이 손 내밀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밀어요? 능력의 사람이 손 내밀어요. 누가 먼저 손 내밉니까? 은혜의 사람이 손 내밉니다. 성령의 사람이 손 내밀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분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아요.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더니 이 영혼을 얼마나 불쌍하게 보았는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손잡았잖아요. 그 순간에 일어나버려. 손잡았다고 무조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사람 몸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들어가 버려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도들이 허물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전부 소망의 메시지만 나갑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회개 소리치면요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소망의 메시지를 듣다가 은혜의 말씀을 듣다가 유례의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회개가 나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고쳐져 버려요. 잘못을 자꾸 지적한다 해서 절대 회개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자꾸 엎어졌어도 이제는 점점 일어나서 우린 점점점 성화 단계로 갑니다. 점점점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 약한 사람이라고 책망하지 말고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장성한 제 신앙으로 반드시 그도 바꿔질 것입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잉태했던 마리아 있습니다. 마리아가 똑똑해서 마리아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씀이 없어요. 단 한 가지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와서 가장 먼저 전해주는 말이 따라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 지어다. 거기 왔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서 첫 번째가 은혜 받은 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대단히 훌륭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 주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 받는 자예요. 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대단히 훌륭한 여자예요. 존경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은 아니에요. 이 마리아는 첫째 여기 세 가지로 우리가 말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언제 내 마음이 평안이 올까요? 천사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은 첫째 은혜를 받아야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마리아는 은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잘나스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전폭적인 택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의 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데, 전파를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따르세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을 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해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은혜의 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곧 성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종인 되어라.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강조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중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이 은혜를 어디가 잃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회복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는지라. 항상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은혜 이야기, 믿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만들려고 늘 여기다 관심을 두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그것이 누가 짓게 했느냐면 그 아버지 다윗이 짓게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냥 자기 감정적으로 성전을 지으라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약에 와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시겠습니까? 다윗이, 거기 하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더니 뭐라고 솔로몬 아들에게 부탁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예, 말했습니다. 하나님 처소 집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사도행전 7장 47절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은혜를 받았더니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전재산 다 내놓습니다. 그 사건이 역대상 2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유언 남기죠.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총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 해라, 이렇게 말해요. 아들한테까지 더 보태가지고 한 성전 지어달라 그래요. 다 내놓았습니다, 재산은. 교회 안에 유난히 하나님 앞에 물질이 많고 적음 상관없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누굽니까?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주셨다 했는데
성령님을 가르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께로부터 은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내게 은혜가 충만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오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 부릅니다. 은혜를 전파한다 했습니다. 항상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의 소리밖에 안 나와요. 사람들이 들어서 거북한 소리 안 합니다. 상처 주는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분별이 딴 것 없어요. 저분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잘못됐구나. 이걸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같이 합시다. 따라서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라.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거예요. 담대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은혜, 기도할 때도 은혜, 봉사할 때도 은혜, 전도할 때도 은혜. 여러분 전도할 때 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전도가 달라요. 아주 힘이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전도를 하게 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적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전도해야 된다는 소리는 듣는데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건 마음은 간절해요. 근데 내가 몸이 안 따라줘.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마치 목석 같아. 그런데 언제 움직이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았더니 움직이기 시작해요. 봉사하지 말라 그래도 자기가 봉사 나서 전도를 누가 하라고 안 했는데 전도하러 나가.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건해져 버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기쁘시게 섬긴단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살아온 성도는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따라서요.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결코 시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자꾸 보기 때문에 시험들어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어떤 데서 시험 주지 않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는 오로지 봉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항상 이 믿음의 행진에서 이탈되지 마십시오. 반드시 좌우로 살필 필요는 없어요. 육상 단거리 경주하는 선수는 말입니다. 달릴 때 골인 지점만 보아요. 옆에 관중석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메달 못 땁니다. 목에 걸 수가 없어요.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결승점을 봅니다. 우리의 마지막 저 결승점. 바울이 마지막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승점까지 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승리하시는 은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